안녕하세요. 40대 중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험 증서들을 확인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많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 보험이 합리적인지 보험 점검 부탁드립니다. 보장금액 대비 지금 내가 보험이 좀 보장 잘 되어 있는지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사연자분의 보험 가입이 좀 어떤 상태인가요, 선생님? 네. 이번 사연은 평범한 직장인 45세의 남성분이십니다. 우연히 보험 방송을 보고 본인 보험 증권 확인 중 가입 당시 상담 내용과 보장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합리 중인 보험료를 납부 중이신지 아니신지 의문이 들어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주계약 7,500만 원과 3년 갱신형 특약이 가입된 보험, 추가적으로 종신보험 한 건과 건강보험 한 건 및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보험으로 총 4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총 4건의 보험, 거기에 개인적으로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네요. 개수로는 많은 게 아닌데 보험료도 적게 나오지는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많았나요, 많이? 네, 기본적으로 가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편차가 많이 심한데요. 3건만 생각하면 저렴하게 가입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연자님께서는 생명보험인 종신보험만 2건이 가입되어 있었고 손해보험사인 건강보험 한 건으로 총 약 46만 원 납부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간단하게 종신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표에서 보시면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이 보이실 텐데요. 보통 종신보험은 만기 시 소멸되는 것이 아닌 납입한 보험료가 복리 이율로 적용되어 적립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목적은 사망보험금이지만 가입 시 상황에 따라서 추 목적 자금 또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탑재한 보험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일반 종신보험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과 적립금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도에 납입을 중지하거나 추가 납입으로 복리 이율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 위에도 추가 납입 목적으로 복리 이율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 생각해도 내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명 보험의 색깔은 바뀌게 됩니다. 지인 및 텔레마케팅으로 무분별한 가입보다 정확한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아닌지 판단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내 니즈에 맞는 보험인지 아닌지가 제일 좋은 보험이다라는 건데요. 담보 구성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7,500만 원과 갱신형 특약으로 일반암 1,600만 원, 소외감 40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각 2,000만 원, 종수술비 20에서 500만 원, 입원 일당으로 각각 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가입된 총 보장 내용을 보면 질병 사망 1억 8,500만 원, 재해 사망 2억 8,500만 원, 암 2,00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각각 2,000만 원, 수술비 및 입원 일당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에 1세대 실손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질병 통원 의료비 30만 원과 일반 상해 의료비 500만 원, 단체 보험에서 상해 입원 의료비를 추가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약 담복 내용까지도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기는 어렵거든요. 전문가 시각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상황에 맞지 않은 보장 범위입니다. 모든 보험은 다 동일하듯 어느 보험은 좋다, 어느 보험은 나쁘다.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상황에 맞는 보험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루어진 다소 좁은 보장 범위가 아쉬웠고요. 보장 담보 금액으로 일반암 1,600만 원과 소외암 400만 원으로 평균 이하의 진단금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40대 또 사연자분, 일단 리모델링 이후 어떻게 보험이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가입된 종신보험의 짧은 갱신형 특약 해지와 주계약 감액으로 가입 중인 보험료를 절감시켜드렸으며, 해지로 인해 축소된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을 9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반암 진단금은 1,6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유사암 또한 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범위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로 각각 3,000만 원으로 넓은 범위와 보장을 보완해 드렸으며, 부족했던 질병 수술비 및 2대 질병 수술비 또한 업셀링해 드렸습니다. 사연자님 또한 엄청 만족해하셨던 플랜이었으며 매월 46만 원에서 약 35만 원으로 11만 원 절감해 드렸습니다. 매월 11만 원 정도가 좀 이제 절약이 됐고 본인에게 맞는 구성으로 보장 금액, 여기에 범위까지 확대시켜 드렸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무관심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은 자동차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유형의 상품이 아닌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였어도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무관심에서 시작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한 분당 한 해의 보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장 내용과 보장 범위, 진단 금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여 알고 계신다라고 하셔도 보장 범위 또는 진단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의 보험에 실손, 진단금, 각종 특약들이 가입된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손은 가입일에 따라서 5년 또는 3년 또는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가 높아져 경제적인 이유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모든 보험들이 해지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인지하고 보장이 안 좋게 되어 있다면 다시 바르게 재정비하는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 리모델링 이럴 때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꿀팁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자,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보장이 많아도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가입 목적, 즉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CI 종신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단어도 CI 종신보험입니다. 일단은 CI 보험 방향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은 주 목적이 사망보험금입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이 아니라 남겨진 유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결국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I 보험 주계약 1억에 가입을 하셨다면 암 진단 시 8천만 원 선 지급 후 사망 보험금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 뇌, 심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또한 없게 됩니다. 그러나 CI는 종신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다 라는 오한내를 받아 가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약관상 근거를 보시게 되면 중증 질환 발생 시 50%에서 80% 선 지급 기능이 있지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개념이며 범위에서도 중대안이 포함되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본인의 방향성 반대로 CI 유지 중이신 분들은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간, 납입료, 사망 리지에 대해 확인하여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꿀팁 첫 번째, 방향성에 맞게 가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꿀팁도 궁금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진단 범위를 최대한 넓게인데요. 예를 들어서 3대 질병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암, 종류가 화면에서 보시면 관련 용어도 많고 또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당연히 암 진단 시 넓으면 넓을수록 고객 입장에선 유리하겠죠? 진단비는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가입 금액에 대해 100% 지급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종류가 보상이 되는 일반암이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뇌와 심장 쪽의 진단비 범위와 관련된 내용도 좀 이어서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오늘 사연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보통 증권을 확인했을 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위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뇌출혈은 전체의 16%, 뇌졸중은 77%에 해당이 되고 심장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은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어야만 100%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비와 관련을 해서 암은 일반암, 그리고 뇌와 심장은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을 우선으로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팁 있다면 마지막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착한 실손 전환 제도 활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정답이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무작정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실손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손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병력, 치료 이력 전부 확인하여 치료 이력이 있다면 할증 또는 부담보, 심지어 거절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므로 실손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용이 높거나 실손 위에 크게 의미가 없는 구성으로 한다면 무작정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활용하여 활증, 부담보, 거절 없이 1대 중질병만 아닌 이상에는 임수신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무작정 해지보다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어떤 분들에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권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 갱신형 보험이거나 갱신특약이 많을 경우인데요. 갱신특약과 짧은 갱신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담보 삭제를 통해 비갱신으로 교체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암 진단비에 생식기 암이 제외되거나 유사암 진단비가 낮을 경우인데요. 일반암 진단비에 생식기 암이 따로 분류되어 있거나 또는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의 10에서 20% 보장일 경우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특약만 있을 경우인데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범위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16%에서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질환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허나 고객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다 보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으셔도 나는 뇌와 심장은 다 전부 다 보상받아 라고 이렇게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뇌 혈관과 허혈성 특약을 가입하셔야지만 뇌와 심에 대한 보장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 보장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갱신형 많을 경우 생실감 제외나 유사암 진단비가 낮을 경우 세 번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특약만 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집어주셨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어떠한지 또 마무리를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로는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인데요. 입원 일당이 너무 과하게 중복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납입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 대비 질병 입원 일당은 상당히 비싼 담보이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따라서 하루에 만 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한 달에 월 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다시 조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만기가 60세에서 80세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예전 보험은 60세 또는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0세에서 80세 만기 시 90세에서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복 보장이 많거나 종신 보험으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인데요. 중복 보장은 비례 보장이 되는 특약들도 존재를 합니다. 중복 보장이 많다면 정액 보장 특약과 중복 보장 특약을 점검하여 조정하셔야 하며, 자, 종신보험은 비싼 보험 중에 하나이다 보니 나의 상황과 다르게 가입된 보험인지 아닌지 전문가와 필히 상담 진행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